너 고등학교 때 배웠어 너도. 빨리 수술할 수 있지. 그래. 봐봐. 저기서 네모난 애 있지? 저기서 살짝 톡 맞추면. 야, 니. 아니야, 오늘 선생님이 모셨으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야. 안 들어가. 오늘 선생님 누구예요? 지금 KBA 아, 네.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연세 어떤 나이가? 나 연세라뇨. 32살이에요. 32살.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 제가 멸치를 불렀는데 멸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멸치입니다. 오늘 농구 KBL의 완전 레전드 두 선수를 모셨어요. 언니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요. 말도 안 되게 약간 의심을 살 정도로 말하신 그대로 의심들을 많이 형제들 이렇게 친할 수가 해명 좀 해주세요. 형제들 이렇게 친할 수가 있냐, 뭐 어렸을 때 진짜 뭐 치고받고 싸운 적 있냐 없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내가 많이 봐주는 편이지. 둘이 맞짱 뜬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 피지컬을 지니까? 피지컬은 제가 이긴지. 어? 아, 제가 어, 키가? 아니야, 제가 이긴지. 아니, 제가 코어가 좋은 거. 어, 코어 커비라. 제가 코어가 진짜 그 누구도 살만하거든요. 아, 그래. 내가 많이 봐주는 편이지. 얼굴이 되게 발라요. 바르면서 어, 약간 그 비슷한 그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근데 원래 태생적으로 얼굴이 좀 하얗고 까만 편이세요? 아니, 원래 다 우리 저희 가족이 다 하얀데 얘만 네. 검은. 어? 어렸을 때 또 그러면... 야외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같은 유학...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확실하죠? 야, 맞아? 다리 밑에서 누워진 않았어요. 서로 가족이자 선수로서 서로 자랑을 한 번씩 해주세요. 아, 자랑할 게 서로 없는데 자랑할... 자랑할 게 없다고? 진짜 자랑할 게 없어요. 제 자랑을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자랑할 게 없는데. 아. 근데 뭐 저도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단점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가 네. 저의 선수의 지금 위치를 가려준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2년 연속 졌으니까. 올스타 팬 투표는 내가 올스타 팬 투표는 내가 이겼어. 인기 투표가 제일 중요한 거. 올스타 팬 투표는 내가 이겼어. 근데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해요. 훈이가 잘하는 건 인정하는데 훈이는 노력파가 아니라 재능. 아, 재능 타고나. 무슨 소리야? 스쿼트 천 개씩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즌이 약간 온일 때랑 오플 때랑 트레이닝 루틴이라든지 그런 체력 관리하는 방법이 좀 나뉘나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웨이트를 계속 해요. 오, 매일? 매일? 어제 매일? 얘는 골프였으면 맨날 가고. 어, 골프를 해요? 형은 쉴 때 약간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를 한다는 그런 네. 마인드잖아요. 저는 쉴 땐 푹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혼인은 약간 그런 거예요. 쉴 때도 쉬고 할 때도 쉬고. 쉴 때 쉬고 할 때 하는 그런 걸로 좋게 포장해 주세요. 솔직히 동생의 웨이트 부분에서는 지금 탑이에요. 오, 진짜요? 정말 많이 알아요. 할 때는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많이 알아요. 아니, 지금 실컷 까니까 1도 안 보여요. 제가 형을 많이 웨이트 알려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훈이는 항상 이제 골프 치러 갈 때 네. 저는 이제 항상 웨이트 훈이가 알려준 거. 그럼 이제 운동 해볼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첫째 팀 그리고 막내 팀 이렇게 팀을 나눌 거예요. 둘째들이 좀 불쌍한데 어떻게 될까? 훈련 뒤에 세 가지 미션 대결을 펼칠 건데 벌칙? 벌칙이 뭐예요? 아, 제가 이따 공개해드릴게요. 나는 벌칙 상관이 없어. 나도 상관없어. 난 안 지니까. 멸치님 벌칙 하실 거예요? 아, 해야 되면 해야죠. 아니 일단 첫 번째가 형 졸로 가야지. 저희가 하셔야 돼요. 네. 저 친구는 뭘 알아들은 거야 도대체. 일단 첫 번째가 자기가 쏘고 자기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쏘고 빨리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쏘고 이거 빨리 잡아야 돼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분명히 알죠?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네. 이걸 쏘... 잘 봐요. 잘 봐요. 이렇게 잘 봐요. 이거를 이렇게 쏘면은... 어, 안 들어가지? 이렇게 쏘면은... 어, 왜 안 들어가지? 아, 선생님! 저 흰색을 맞아, 흰색. 어? 야, 포기 없나, 포기? 아, 망했어. 저기 다 놓고 있어. 일단 양손으로 쏘는 게 제일 좋고 양손? 양손으로 잡아도 네. 오른쪽에 힘을 더 많이 쓰고 아~ 이렇게? 오! 홈슛은 여기서 여기 백판 네모 있죠? 네 여기만 맞추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기 네모 중에 아무데나? 네.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네. 볼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요. 아내를 맞으니까 각도가 나와.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느낌 좋아졌어. 우와. 그러니까 계속. 우와.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넣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아~ 저는 홈슛이라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백판 안 맞추고 썼는데 백판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근데 뒤에 맞추면 약간 소리가 멋있어요. 야 훈아 가자! 시작하자! 여기 가르칠 게 없어. 쏘고 잡고 쏘고 잡고 쏘고 잡고 쏘고 그쵸 잡고 다시 쏘고 다시 잡고! 아, 망했어. 아니, 계속해야 돼. 근데 연습 너무 많이 하면 이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연습을 해야 돼. 편안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과물이 좋아요. 그쵸? 지금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쏘면은 이걸 잡아서 망했어. 저를 줘야 돼요, 빨리 여기서. 그쵸? 자, 볼이 이런데 3박 4일 걸려. 다시 쏴보세요. 다시. 여기 쏘면은 이걸 잡아서 저를 줘야 돼요. 아, 여기 밑에 있어야겠다. 오케이. 아. 느낌 알았죠? 느낌 알았어. 그쵸. 그런 식으로 계속. 그쵸.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알겠다. 분명히 알죠.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제가 3루수. 아. 멸치님 퍼지셨다. 레이업 슛이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제일 기본적인 스텝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도움 받기로 뻗으면서 그 네모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손으로 끝까지 갖고 왔어. 끝까지 가져갔다가 하나, 둘, 셋! 야, 보다 안 해도 돼! 여기서도 슛이 날아갈 것 같은데? 맞아. 그런 식으로 쏘는데 그냥 정면으로 볼을 날려. 정면으로 이런 식으로 정면 무조건 볼을 정면으로 날린다는 생각. 볼을. 오. 진짜. 오 센터 잘 맞는다 아까보다. 이미 몸이랑 하체는 다 쓰여져 가니까. 이거. 1대1. 없어 일단이야. 질 수가 없어. 100번이나 100번 다 이겼을 거야 진짜. 야 백날 알려줘봐. 해낸지. 전술. 전술이에요. 일로 와야 돼. 일로. 일로. 이게 하나. 하나 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 하면은 내가 지고 기다렸다가 내가 가면은 내 뒤로 가야 돼. 나 막을 거니까. 내가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고 나오면은 하면은 그치.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계속 연습해요. 하나, 둘. 그쵸.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안 들어갔어. 그럼 내가 잡아서 또 쏠게요. 그럼 계속 쏴요. 내가 잡아서 또 바로 쏠게. 계속 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쵸, 괜찮을 것 같죠? 느낌 맞죠? 여기 너무 스파르타야. 포상부자 채널과 함께 또 콜라보 컨텐츠를 찍을 건데 네? 벌칙으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진TV 의상을 입고 이거는 후니 씨가 어울릴 것 같고 저, 예, 이거는 저한테... 멸치가 입으면 되겠다. 아, 잠시만요. 32... 아니, 사이즈가 작아요. 작은 대로 그 맛이 있어요. 아, 진짜? 아, 작은 대로 그 맛이 있어요? 나한테 클 것 같은데? 멸치, 멸치! 좋아! 안 돼, 안 돼! 쏴! 멸치님 쏴! 야, 청심 하나. 언니, 넣었어? 둘. 하나. 셋. 둘. 넷. 야, 난장판이다. 멸치님! 야, 멸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못 쓰겠어. 셋! 야, 셋이고. 셋! 셋! 잘 넣으신다. 아! 자, 그만 쏴요, 이제. 그만 쏴. 그만 쏴, 이제. 몇 개야? 한 15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짜. 나도 한 15개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안 셌으면 탈락이죠. 8개예요, 저 8개. 나는 진짜 힘든 기계인 줄 알았어. 나는 기계인 줄 알았어, 기계. 시작! 되게 잘 읽어, 와, 이거 봐. 아, 지금
해줘, 나. 빨리 말해요. 어떻게 해줘? 아, 사봐, 사봐. 야, 나 연습하러, 나 슈팅 연습하러 온 것 같아. 너 쏘봐, 골뱅이 치지 마. 싸봐, 한 번. 언제까지 싸봐라, 보자. 잘한다. 야, 볼이 너무 작아. 진짜. 야, 볼이 너무 잘한다고. 와, 1분 되게 기네. 내가 힘든데? 근데 원래 쓰는 것보다 5초? 아, 이게 잡는 게 포인트구나. 아. 몇 개예요? 힘들죠? 아, 내가 힘들어. 너무 힘든데?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그쵸? 하나, 하나. 아! 엄마야? 어, 긴장해. 편하게, 편하게. 어, 잠깐만. 머리가 아직 가는데. 괜찮아. 어어어. 아, 긴장해.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와! 세 개다! 그쵸? 엄마야? 아, 잠깐만. 방해하는데? 너 진짜 방해. 아니야, 아니야. 아, 잘 놓고 있어. 잘 놓고 있어. 너 좋아. 왜게, 왜게. 엄마야. 어, 훈이가 잘하네.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줘요. 엄마야. 뭐야? 긴장했다. 뭐야?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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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와. 몇 개, 몇 주죠? 아, 잘 줬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난 잘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여기서 웃겼어요. 그럼 이제 게임 뭐 끝난 거잖아요.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2대2 대결에서 저희가 이기면 동점. 아니, 우리가 그럼 손해 아니야. 한번 해줘. 자, 멸치 하나, 하나, 하나. 자, 수비, 수비, 수비. 아, 아 잠깐, 뭐였지? 멸치 하나 우리 했잖아 연습. 뭐였지? 멸치님 공부해줘. 멸치님. 멸치! 오, 멸치 뭐야? 멸치 막아야죠. 아, 멸치 뭐해? 멸치! 멸치! 싸요! 아, 나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멸치 나와야 막아야 돼. 멸치 막아야 된다고. 멸치! 나 타임이요. 타임. 멸치 자 따라와요. 멸치 따라해서 슛 쏘면은 그냥 여기 있대요 멸치님 멸치님 아다 포인트 포인트 봐봐 아 있어 멸치 멸치 뛰어 아 왜 안 들어가 어 나 멸치 막아야 돼 멸치 막아야 돼 멸치! 우리 볼이야! 아, 멸치님 여기! 멸치님! 야, 우리 줘야지! 야, 우리 줘야지! 한 번! 아니야, 이 방도 있어! 우리 한 번! 멸치님! 잡아! 또 해야 돼! 야, 너가 왜 와? 야, 너 살해! 멸치 드림을 쳐야지. 핸드볼 아닌데? 아, 너무 멀어! 자. 여기만 맞추면 들어간다. 야, 그만하자. 야, 막장이다, 이거. 야. 끝났어, 이제. 아, 2대 0이야, 아직. 어, 3대 0이에요. 아, 힘드네. 멸치 잘했어? 그리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야, 일단 벌칙은 벌칙이니까. 네. 벌칙으로 이거 입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소감을 한 번씩 물어볼 건데 어떠셨어요? 저희는 뭐 승부라기보다는 그냥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어차피 이기는 경기니까. 오늘 스포츠 즐겨야 재밌거든요. 즐겨야 재밌는 거니까. 보는 사람이 더 재밌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멜치는 어땠어 오늘? 나쁘지 않았죠? 조금. 뭐가요? 뭐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멜치님?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않았어요? 아,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시네.
너무 재밌었어요. 멸치가 오늘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우리 훈 선수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돌려볼게요. 마무리는 그래도 아름답게 되잖아요. 멸치님이 또 이렇게 너무 멋있게 또 아름답게 또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네, 감동이었고 다시는 저희 두 번 다시는 농구단에서 반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삼부자 채널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너가 제일 그거 잘하잖아. 도대체 코삼부자 하면 형이 하는 게 뭐야? 내가 다 떠들어. 얼굴만 미쳐. 얼굴만 비추게 잘 된 거야. 저도 이제 코삼부자 채널에 이제 놀러 갈 예정인데 또 좋은 콘텐츠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허웅 형제 그리고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 채널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